놀러 온 것을 환영해. 우리는 시아와 친구들이야.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중 어린이 체험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북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를 소개해줄게. 친구들과 함께 체험북을 살펴보고 아시아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럼 이번엔 자연과 생활 영역으로 떠나볼까? 어린이 체험관 자연과 생활 영역은 아시아의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다양한 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이야, 세계 지도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아시아의 자연과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이야. 커다란 아시아를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지. 아시아에는 나라도 40개가 넘는데. 와, 많다. 그럼 우리 함께 세계 속 아시아로 떠나볼까? 아시아에 속한 나라 중에 사막이 많은 나라가 꽤 많아. 그래서 건조하기도 하고 기온이 높은 곳도 있어. 여긴 흙으로 된 것 같은 독특한 집이 있네? 서아시아처럼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사막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진흙벽으로 된 토벽집에 살기도 해. 토벽집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어 덜 뜨겁고 밤에는 따뜻하거든. 또 열기와 추위를 막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작게 만들기도 하지. 친구들, 커다란 텐트 같은 저것은 무엇일까? 중앙아시아의 집 유르트야. 중앙아시아에도 사막이 많고 고원이나 특히 드넓은 초원이 아주 많아. 중앙아시아는 계절을 따라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말이나 양을 키우는 유목문화가 발달했어. 유르트는 유목생활을 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짓는 이동식 집이지.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이 유르트를 어린이 체험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 남아시아는 습기가 많은 곳도 있고 건조한 곳도 있어서 사는 곳마다 환경이 무척 달라. 그래서 주로 흙벽돌이나 토담집을 지어 살지.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카레가 바로 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유명해.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
이곳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 곳이네.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지. 그래서 주로 물 위에서 수상 가옥을 지어 생활해.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잘 자라고 과일도 풍성해. 특히 필리핀 이푸가오 높은 산 아래 있는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로는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이야. 어린이 체험관에 오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계단식 논을 통해 필리핀의 계단식 논을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 체험관에서 동남아시아의 수상 가옥과 비슷한 친구랑 물 위에서 놀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라자 사람들의 전통 가옥인 똥꼬난도 볼 수 있어. 여기는 나 고니의 상징, 동아시아야. 동아시아는 산이나 평지, 강이 많고 보통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야. 나라마다 자연 환경이 달라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 가옥과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음식도 나라별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각자 고유한 요리를 만들더라고. 아시아 다섯 개 권역별로 자연과 생활 문화를 알아보았는데 어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 알았는데 아시아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자연 환경이 있고 다양한 생활 문화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아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 좋아. 자, 시작! 유목문화가 발달한 중앙아시아에서 이동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짓는 집의 이름은 무엇일까? 고니가 커다란 텐트 같다고 말했었지? 바로 유르트야. 중앙아시아의 이동식 집이지. 덥고 습기가 많아 벼가 잘 자라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고산지대에 벼농사를 짓는다지. 필리핀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 논의 이름은 무엇일까? 코르딜레라스 산맥의 계단식 논이야.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푸가오족 일군 위대한 문화유산이지. 친구들, 어린이 체험관과 함께한 아시아 여행 어땠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린이 체험관에 오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시아 여행을 떠나요 체험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영역별, 대상별로 다양한 체험북이 있으니 꼭 찾아보도록 해. 앞으로 어린이 체험관에서 만나게 되는 더 재미있는 체험을 기대해줘. 모두들 안녕!